자, 칠석족입니다. 벌씨알. 큰 것들은 20cm, 21cm 왔다 갔다 하고요. 속씨알이 중요하죠. 속씨알 찬 것들, 소갈치, 장갈치, 16, 17cm, 18cm. 이런 놈들 17cm, 16cm 나올 것 같고. 네, 큰 것들 간혹 하나씩 있는데 19cm도 있고요. 속씨알. 예, 막 졸여 드시면 좋고, 큰 것들은 튀겨 드시고, 가운데 한 마리 20cm 넘는데, 위에 40여 마리, 약 19cm 될 것 같아요. 19cm. 나오는 칠석, 참족입니다. 생물이에요. 자, 이어서 한띠 파갈치입니다. 손가락 약한 3개, 2.5지부터 3지까지 되겠네요. 약한 3지. 가성비 좋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띠 파갈치고요. 정품 한띠 좋은 겁니다. 한띠 약한 3지 나오는, 약한 3지부터 위씨알은 3개 나오고 속씨알은 약한 3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남의 집 거 푼 거 보여드릴게요. 약한 3지 속씨알 한띠 정품이고요. 자, 중대 파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 나오는 중대갈치 파갈치, 요렇게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손질하면 얘는 얇은데 고기는 두껍고 배 쪽이. 자, 배 터진 것들 손가락 3개씩 되는 중대 파갈치입니다. VCR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 되는 중대 파갈치예요. 자, 중대 갈치 정품입니다. 손가락 3개씩 되고요. 위에 속씨알. 자, 옆집거 엎은거 좀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3개씩 되는 띠 없는 중대갈치, 배타진 것들 조금씩 있어요. 자, 씨알 좋은거 이씨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3개씩 되는 중대갈치입니다. 사시미 병어입니다. 사시미인데 사이즈가 좀 작은 친구들, 평균적으로 좀 작아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시미 병어예요. 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좀 중간짜리들, 좀 커보이는 친구, 이 친구도 좀 커보이는 친구. 자, 사시미 병어입니다.